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굉장히 심심한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이번 연휴까지 지나고 나면은 휴가철이 사실상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제 뭔가 휴가를 쓰고 또 회사를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연평균을 내보시면은 증시도 보통 8월 휴가철에 좀 심심하고 9월에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회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주식으로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나가면은 그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카카오랑 에브리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대감은 사실 3배 그 이상이에요. 기대감만 놓고 보고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주가로 결과 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다. 그 대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차곡차곡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어우 심심해요. 금요일 시장을 저처럼 뭐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뭐 이렇게까지 심심하고 잠잠하냐 다들 어디 갔나 뭐 옆집에 누구 저쪽 가게 마트 편의점 사장님은 주식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심심하고 고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의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숨고르기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같이 숨고르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뭐 대단하게 브리핑을 해야 할 종목도 딱히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뭐 당연히 연휴인데다가 휴가철까지 있었으니까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개별적인 모멘텀 아니면은 실적에 따라서 등락하는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보면은 또 요번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뭐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개별 종목들이 급등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실적이 좋은데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슬슬슬슬 사시면은 수익도 착착착착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 가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초보자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뭐 휴가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막 휴가를 가고 하고 싶기는 한데 제가 휴가를 가버리면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만큼의 좀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휴가를 안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선착순 10분 모집을 하는 거에 지금 두 자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뭐 항상 24시간 항상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수익 뭐 가격이 싸서 뭐 수익이 잘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 지금 뭐 SPO셀도 우리가 좀 수익적인 부분 뭐 VIP방에서는 깔끔하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부분 잘 났고 단타로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익 실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도 뭐 시초가 딱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 MCNX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5% 벌써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 막 어디 보면은 막 비싼데 회비는 뽑을 수 있을까 비싸니까 잘하겠지 했다가 막 눈탱이 맞고 수익이 안 나 회비는 회비대로 막 몇백만 원씩 냈는데 회비 복구가 안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랑 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뭐 살살살살 사면은 뭐 편안하게 회비 정도는 뽑힐 수 있는 거고 뭐 단타로 그냥 뭐 이런 것들 뭐 SPO셀 이런 것들도 딱 차트 보고 거래 대금 보고 들어가면은 뭐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뭐 30%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까지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좋은 종목 잘 사면은 알아서 쭉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재밌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카카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셔야 되고 그냥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맞아 떨어진다고요. 이게 증명이 되는 게 결국에는 매번 맞아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저 말이 맞는 건가? 아, 진짜 저기서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 건가? 일단 의심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물건 파는 사람, 아, 물건 파는 사람 하면은 좀 내가 좀 그런데 아무튼 뭐 들어보면은 저 사람 말이 맞나? 너무 의심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좋은 물건을 샀어. 그 사람한테. 근데 너무나도 나랑 찰떡이야. 잘 맞아. 그러면은 아, 진짜 저 사람은 좋은 물건을 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RSI 30 이하에서 분할로 때려버리라니까요. 기다렸다가 RSI 30 이하 왔죠. 1차 매수해. 기다렸는데 아우 씨 주가가 또 빠지네. 또 왔네. 아 그래 오케이 2차 매수 해요. 그러면은 얼추 평단이 뭐 7만 5천원 뭐 7만 7천원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가지고 아저 카카오 진짜 씨아욕 나오네 이 소리는 안 난다고요. 아 카카오 수익 냈지. 아이 그럼 주변에서도 막야나 카카오 물렸어. 아이 그걸 왜 물려? 바보같이. 난 수익 냈어 카카오로. 그냥 편하네. 요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옆에서는 막 카카오 때문에 죽겠대요. 막 피똥 싸고 죽겠대. 근데 나는 아 카카오를 뭐 그런 걸 어렵게 생각을 하냐. 그냥 RSI 30 이하에서 그냥 사면은 편안하게 수익 나는데. 요런 느낌. 근데 웃긴 게 대형주를 굉장히 여러분들 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대형주를 확실히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이상하게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니까요. 이게 몇 번이나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투싼 에너빌리티? 이거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 사세요, 사세요. 몇 번을 떠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좋게 한 100번? 120번? 한요 정도는 떠들어댔을 거예요. 아, 여기서 저는 추천 안 해요. RSI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추천 안 해요. 안 사요, 안 사. 아유, 빠졌네. 안 사요, 안 사. 아유, 안 사, 안 사. 아유, 안 사, 안 사. RSI 30이야. 아, 사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사야 됩니다. 요렇게. 그럼 결국에는 72까지 편안하게 쭉 올라온다고요. 그럼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잘산 사람들. 제 영상을 보고 RSI 30 이하에 산 사람들은 와, 두산 에너빌리티, 오, 효자네. 잘 가네. 이러고 제 영상을 모르고 RSI 30 이하? 이거 기등으로도 안 들으신 분들은 아, 두산 에너빌리티, 아, 진짜 속 드럽게 썩이네.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이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기다렸다가 잘 사면은 장땡, 수익 나면은 장땡.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 이게 몸소 느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카카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잘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한 걸로 전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회복하는 것을 바란다라기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카카오 주가 하락을 주도한 분야는 광고 분야인데 이 광고 사업부의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좀 느려지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 때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게 아닌 짧은 순간에 성장을 이루어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모빌리티 수요가 뭐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페이 같은 경우에도 대출 관련 규제가 점점 완화가 되면은 핀테크 분야의 성장률이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그래도 잘 나왔어요. 카카오뱅크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 또 증명이 되네. RSI 30이야. 요것만 보면 되고, 카카오페이, 아, 나 카카오페이 사고 싶은데, 아씨, 어디서 사지? RSI 30이야. 된다고요. 안될것 같지만 다 돼요. 그래서 종목들마다의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도 지금 신성장 동력은 1에서 2년 내에 수익 기여를 한다라기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 카카오톡 생태계 강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이 시도들이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카카오의 이익 성장은 국내 광고 커머스 시장 회복 여부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신작 흥행 이런 것들이 단기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아직 높지는 않지만 신규 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분명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봇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단타적인 패턴으로도 너무나도 저는 좀 나이스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뭐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 소식 때문에 로봇 청소기 개발 때문에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에브리봇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2,207억 원에 딱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거래대금 자체가 1,858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시가총액이 2,207억 원인데 거래대금이 1,800억 원 이상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는 우리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패턴으로도 너무나도 좀 괜찮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거래대금이 좀 얼마나 터졌는지, 우리가 만약에 단타를 가서 안 가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요런 것들은 좀 들어가 봐야지만 결국에는 대박이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한 번쯤은, 언제가 될지,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우리가 장담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제가 이거를 왜 마이너스 4% 5%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갭상승으로 뛰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매물 소화하는 시간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잘 보시면은 단타 패턴으로도 너무나도 좀 나이스한 부분이 있고, 좀 오늘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태웅 로직스 요런 것들도 단타적으로 패턴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이 8월 15일. 자, 이렇게 태웅 로직스를 여러분들한테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저는 항상 아침에 예상 체결량도 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수가를 좀 얼추 여러분들한테 좀 잡아드리면은, 요런 게 지금 5,990원 이하로 좀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그리고 당연히 단타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뭐 5,690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 딱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태웅 로직스도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매출액 자체가 7,673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121%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220%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재무제표를 딱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분기 때 굉장히 뭐 무난하게 잘 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좋아요. 지금 뭐 예상 수치가 지금 2분기 때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기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거고, 또 쿠팡 관련주로도 같이 묶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쿠팡도 지금은 기사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영업 적자 87% 줄인 쿠팡 연간 흑자 전환 보인다.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좀 나이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단타 패턴으로도 좀 들어가서 붙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거는 도전을 해봐야 돼. 시가총액이 2,305억 원. 근데 거래대금이 2,500억 원. 2,051억 원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거는 우리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는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예상 체결량이 내일 좀 아침에 장 시작을 할때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뭐 예상 체결량을 뭐 지금 우리가 내일 시작하는 거를 뭐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좀 5,990원 이 부근에서는 좀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정확한 거는 제가 또 내일 장 열렸을 때 저는 VIP 방에다가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이제 휴가철이 정말로 끝났어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뭐
시작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보통은 거의 오늘 다 끝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날, 휴가의 마지막 날을 좀잘 즐기시고 항상 또 마지막까지도 안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